안녕하세요. 계속 들리는 영어 릴리티비의 릴리쌤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우리가 단모음 유를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자, 우리 그렇다면 같이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단모음 유입니다. 단모음 유는요, 어떻게 발음 될까요? 그렇죠.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 좋습니다. 다시 유는 어떻게 발음 된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쉽죠? 좋아요. 자, 해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짧게 발음이 될 때고, 우리가 또 길게 발음이 될 때가 있으니까, 제가 그거는 영상 다음번에 올릴 테니까, 비교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짧게 발음할게요. 다시 한번.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요게 연습이 됐으니까, 우리 응용 갈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G를 붙였습니다. 뒤에 G를 붙였어요. 발음 어떻게 되죠? 그, 그. 좋아요. 그러면 합칠게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자, 우리 영어만 보고 읽으세요. 다시 한번. 좋습니다. 자, 기억하셨죠? 바로 나옵니다. 자, 우리 이거 뭐였죠, 방금? 그렇죠. 다시 한번. 좋아요. 자, 여기까지 이제 읽는 거 연습했습니다. 여기다가 우리 하나 더 응용 갈게요. 자, 앞에 하나 붙여보겠습니다. H를 붙였어요. H 발음 어떻게 되죠, 우리?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 합칠게요. 자,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Hug. 다시 한번. Hug. 다시 한번. Hug. 좋습니다. 자, 우리 영어 단어만 보고 한번 읽어볼게요. Hug. 오호, 이제 읽히죠? 자, hug라는 거는요, hug라는 거는 안아주다라는 겁니다. 안아주다, hug. 그죠? 들어보셨죠? hug. 왜 우리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free hug라고 해서 무료로 막 길거리에서 사람들 이렇게 무료로 안아주는 게 있었거든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hug. 아시겠죠? 자, 우리 그렇다면 또한번 가볼게요. 자, 어떻게 읽었죠? 그렇죠. hug. 자, 앞에 이번에는요, M을 줄게요. M은요, 발음 어떻게 되죠? 그렇죠. 무. 무 아니고,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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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자, 그럼 제가 이제 뭐 할지 아시죠? 자, 뭐 할까요? 그렇죠. 합치겠죠. 자, 그럼 여러분이 먼저 한번 발음해 보시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될까요? Mug. 다시 한번. Mug. 다시 한번. Mug. 좋습니다. 자, 그죠? 자, 영어 단어만 보고 읽으셔야 돼요. mug, mug, mug. 좋아요. 이거는요, 우리 머그잔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요렇게 생긴, 제가 그림 갖다 놨거든요. 예, mug라고 하면 되시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혹시 머그잔에다 뭐 드실 때, mug, mug. 이렇게, 복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단모음 you, 어떻게 발음 된다고요? 자, 우리 단모음 you는요, 그렇죠? 자, 이번엔 여기다가 N을 한번더 해볼게요. 자, N은요, 발음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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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냥 나나나나나나 하지 마시고요. 약간 네. 이렇게 혀를 밀었다가, 뒤로 빼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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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됐나요? 자, 그럼 합쳐볼게요. 자, 우리 어떻게 될까요? 은. 다시 한번, 은. 다시 한번, 은. 제 영어만 보고 읽으세요, 여러분.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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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예요? 그렇죠. 은. 은. 자, 앞에 더 해보겠습니다. R을 더 해볼게요. R. R은요, 발음 어떻게 됐죠? 그렇죠. 을. 을. 혀를 구부려서 천장에 닿지 않게 해서, 을. 을. 됐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합쳐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run. 다시 한번. run. 다시 한번. 자, 영어 단어 한번 보고. run. 다시 한번. run. 그렇죠. run 하면 무슨 뜻이죠? 그렇죠. 뛰다. 뛰답니다. run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run. 자, 영어 단어만 보고 읽었습니다. 자, 우리 다시 갈게요. 이거 뭐였죠? 그렇죠. un. un.
이번에는 뭐가 올 거냐면 S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S. S 원래 발음 뭐죠? S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S가요 모음 앞에 오면 S가 아니라 원래 S여야 되는데 그렇죠 거세지죠 발음이 그러면 S가 되겠죠 그죠? 이게 모음 앞이라서 바뀐 거예요 모음 U 앞이니까 바뀐 거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Sun 다시 한번 Sun 영어 단어만 보고 읽으십시오 Sun 그렇죠 Sun 하면 그렇죠 해죠 해 여러분 Sun 해입니다 그죠?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단모음 U 어떻게 갔었죠? 좋습니다 무슨 군가 같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P가 나왔습니다. P 발음 어떻게 갈까요? 그렇죠. 음파 할 때처럼 입술과 입술 푸푸푸 좋아요. 자, 그럼 합치면 up 다시 한번 up 그죠? 약간 P 들릴랑 말랑하게 up 자, 우리 요거 영어 단어만 보고 읽을게요. up 다시 한번 up 넘어갈게요. 어떻게 읽죠? 그렇죠.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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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자, 훈련되셨죠? 자, 그럼 앞에 합칠게요. 자, C 오겠습니다. C, 발음 어떻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합치면 여러분이 발음하실 수 있겠죠? 자, 영어 단어 보시고 어떻게 발음할까요? 그렇죠. cup, 다시 한번. cup, 다시 한번. cup, 그렇죠. cup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렇죠. cup입니다. 그죠? 자, 우리 영어 단어만 보고 두번 읽고 넘어갈게요. cup. 다시 한번. cup. 좋아요. 자, 여러분 너무 잘하세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뭐였죠? up. up. 앞에다가 이번에는요. p를 합쳐볼게요. p. 자, 어떻게 되죠? p는요? 그렇죠. p. 잘못됐네요. 잘못됐어요. 자, 어떻게 바꿔야 되죠? 그쵸. 니까 프로 바꾸겠습니다. 죄송해요. 자, 그러면 합칠게 어떻게 될까요? 좋아요. 이거 하면요. 강아지란 뜻입니다. 우리가 원래 강아지라는 건요. 퍼피. 퍼피라고 하는데 팝이라고도 해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만 한번 보면서 영어로 두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pup. 다시 한번. pup. 좋아요. 자, 강아지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공부를 해봤는데, 자, 단모음 you 발음 어떻게 썼죠? 그렇죠. 좋아요. 자, 그러면 요거로 한번 같이 해볼게요. 어떻게 됐었죠? 그. 자, 합쳐서. 다시 한번, 으크. 다시 한번, 으크. 좋아요. 자, 그리고 또뭐 배웠었죠? 요거, 느니까, 느. 합쳐서, 은. 은. 기억하시죠? 기억하시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마지막이었어요. 뭐 있었죠? 그 다음에, 합쳐서 어떻게 됐었죠? 그렇죠. up. 좋습니다. 자, 우리 요렇게 우리 세 가지 공부했었어요. 단모음 유는 발음이 났었고, ug, un, up. 기억하시죠? 자, 좋습니다. 우리 요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여러분께서는, 자, 응용 가겠습니다. 오, 내가 이런 걸 읽을 수 있다고? 당연하죠.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어떻게 읽을까요? 그렇죠. 여기, 느니까, run, run, run. 그죠? 그 다음에, 느니까, 어떻게 될까요? 아, 제가 여기다 적어 드릴게요. 은이니까, 여기가 은이었죠? 은이니까, run, run. 기억하세요? run, 느, 은, 은, run, run. 기억하시죠? 은, there,
은. 똑같죠? 근데 앞에 s가 모음 앞에 왔으니까? 그렇죠. 거세져서 sun. 기억하시죠? 자, 그럼 합쳐서 읽어볼게요. run under the sun. 다시 한번. run under the sun. 그렇죠. 자, 우리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바로 뛰다. under, 아래에서. 어디? 햇빛. 해 아래에서 뛰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으면서 우리 오늘 배웠던 거 복습하는 겁니다. run under the sun. 다시 한번. run under the sun. 그죠? 자, 마지막으로.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한글 보지 말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run under the sun. 잘하셨습니다. 오, 자, 이제는 이렇게 또 읽으시고, 아, 멋지십니다. 자, 그 다음에 갈게요. 자, 우리 요거 어떻게 읽었죠? 그쵸? 이거 나왔다. 뭐죠? pup. 오, 오늘 공부 너무 열심히 하셨어요. pup. pup. 그죠? 약간 여기, pup. 요렇게 되겠네요. 요런 글자가. 생소하지만. 자, pup. in the 우리 방금 나왔었죠? 이거 우리 했어요. egg mug 그죠? a pup in the mug. 다시 한번. a pup in the mug. 다시 한번. a pup in the mug. 좋아요. 자, 우리 요거는요. a pup 우리 강아지였잖아요. 근데 어디 안에 있냐면 mug. 우리 머그컵 안에 있는 강아지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우리 요거 단어 배웠었어요. A pup in the mug. 그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A pup in the mug. 다시 한번 A pup in the mug. 그죠? 자, 우리 마지막이에요. 한글 보지 말고 읽기로 해요. 자, 영어만 보시고 읽으십시오. A pup in the mug. 잘하셨어요. 그죠? 자, 우리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문장. 자, 가 나왔네요. 우리 방금 똑같죠? 자, 보시면, 자, 우리 이거 배웠습니다. bug. 합치면, bug. 다시 한번, bug. 좋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in the, up. 합쳐서, cup, cup, 그죠? 마지막에 푹 발음 좀 살짝 해주시고요, 그죠? 자, 그러면 a bug in the cup, 그죠? 오늘 배웠던 단어 요거 두 개예요, 그죠? 오늘 연습, 요거 딱 정확하게 하진 않았지만 요거 배우는 거, 우리 읽는 거 배웠어요. a bug in the cup. 다시 한번 a bug in the cup. 무슨 뜻일까요? 자, 컵 안에 벌레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벌레예요. bug 하면 우리 bug 하면 벌레거든요. 근데 컵 안에 있는 벌레라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갈게요. a bug in the cup. 다시 한번 a bug in the cup. 자, 우리 이제 한글 보지 않기로 해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진짜 마지막이에요. a bug in the cup.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오늘 단모음 U 발음 같이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 장모음 U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